대표님도 무의식이 오가 있어서 그런지 의식적으로 계획을 하진 않지만 나만의 리듬이 있는 건데 아침에 회사 때문에 일어나야 하면은 화가 난다. 굉장히 대표적인 그런 예 중에 하나죠. 예시 중에 하나죠. 제가 100%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서 내가 7시 반에 아침을 먹어야 하는데 마누라가 7시 반에 아침을 차려주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이혼해라. 라고 할 만큼 이 사람의 일정은 중요합니다. 심지어 내가 2시 반에 낮잠을 자는데 2시 20분에 저쪽에서 불이 났다. 너는 그래도 잠을 자라. 너희 집까지는 불이 안올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물론 실제로 불이 나면은 나가야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5번에 정해진 일정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요새는 실제로 아침 안 차려줬다고 이혼하시진 않겠죠. 시리얼 말아먹고 나가면 됩니다. 아니면 편의점 도시락 드셔도 되고, 네, 아무거나 먹고 나가면 됩니다. 아침 잘안 드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잘안 먹는데 그런 게이트입니다. 제가 5번이 두개 있거든요. 제가 5번이 디자인 어스 그리고 디자인 오스노드 이렇게 두개 5번이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에 얽매이게 되는 것도 살짝 분노가 분노라기엔 좀 뭐라고 이제 짜증이 나죠.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그게 방해를 받으면은 지켜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아 그래서 계획을 안 하게 되세요. 계획을 안 해도 지나고 나면은 기가 막히게 계획이 잘 짜져 있을 거예요. 특히나 무의식에 디자인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는 내가 의식적으로 손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프리랜서한테는 어쩌면 15번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해요. 5번은 따지고 보면 상당히 좀 공무원적인 그런 9 to 6? 딱 정해진 일정대로 근무하는 그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프리랜서한테 5번이 있으면은 프리치고는 상당히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참 재밌는 게이트입니다. 이 5번도.